2014년 3월 2일 슈가의 로그. 오늘은 내 생일날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다 포장을 했다. 물론 나 혼자 포장을 한건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포장을 했다. 사실 팬분들께 무언가를 항상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내 생일을 맞이해서 팬분들께 드릴 선물을 포장하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뭔가 설렌다. 팬분들이 받고 되게 좋아할 것을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된다. 사실 항상 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나도 줄 때가 됐지 않았나. 사실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무대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무언가 팬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또 뭔가를 더 드리고 싶었다. 무대, 음악 그리고 우리 모습 이외에 것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포장을 하면서 또 멘트들을 쓰면서 굉장히 좀 즐거웠었다. 사실 받아서 기뻐할 팬분들의 표정을 생각을 하니 이런 기분으로 선물을 하고 또 마음을 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실 항상 22년 살면서 생일은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루이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위한 생일이 아닌 팬분들을 위한 생일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 2014년 3월 2일 슈가의 로그 끝.